자, 오늘 우리 한시를 한편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시는 금오산을 찾아서라는 시인데, 금자는 금덩어리 금자예요. 금빛 나는 금자예요. 오자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가 저녁 햇살을 받아서 금빛이 났었대. 그래서 그산 이름을 금오산이라고 하는데, 금오산은 지금 경상북도 있죠. 근데 이 시는 장현광이라는 분의 시예요. 장현광. 한번 한자를 읽어볼까요? 대나무죽. 대나무죽. 이슬유. 이슬유. 당자는 당할당. 당할당. 이게 이제 마땅 당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당할당. 당할당. 해념, 해념, 풀벽, 풀벽. 그러면은 죽, 유, 당년, 벽하고, 읽어보세요. 죽, 유, 당년, 벽하고, 죽유 당년 벽하고 뇌산, 매산 기대의, 기대의 옛석, 예석 나릴, 나릴 높을 고, 높을 고 산의, 산의 석일고로다. 석일고로다 맑을 청, 맑을 청 바람풍, 바람풍 오히려 유, 오히려 유 또는 여전히 유. 여전히 유 세울 수, 세울 수 세울 수. 세울 수 머리카락 발. 머리카락 발 터럭 발라고 했었지, 옛날에는요. 그러면 청풍 청풍 유수발하니 유수발하니 누구수 누구수 이를 위 이를 위 또는 말할 위 말할 위 옛고 옛고 사람인 사람인 멀요 멀요 수위 수위 고인유오 고인유오 네. 우선, 앞에 두 자를 해석해 볼까요? 죽유하면 뭐요? 대나무가 있었다. 산의 하면, 산은 기대고 있다. 청풍하면, 맑은 바람. 수위 하면, 누가 말하는가, 말했나. 다섯 자로 된 시는, 두 자, 세 자로 끊어서 읽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 세 글자를 해볼까요? 당년 벽. 벽자는 풀을 벽이니까, 당년은 그 연도에 당해서. 그때에도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당년 벽하고 뭐예요? 그때에도 풀을 얻고, 옛날, 그날에도 풀을 얻고, 그 말이야. 그러면 다섯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규 당년벽하고 대나무는 당년의 푸르름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와도 늘 푸르름을 지키고 있고 이 금오산의 산죽 이게 산 대나무죠? 대나무가 많이 날아요. 석일고라 그건 뭐예요? 높다. 그죠? 아까는 푸르다, 높다. 푸르다는 색깔이고, 고는 높다의 모습이지. 근데 석일고 하면, 석일은 옛날. 옛날과 같이 높다. 산은 옛날과 같이 높게 기대어 있구나. 응? 대나무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푸르름을 지키면서 있고, 산은 옛날과 똑같이 높기만 하구나. 그죠? 유수발 할 때, 발자는 머리카락 발자고, 숫자는 머리카락이 솟구솟구 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쓸 때는 왜 그렇지? 무서워서. 섬찟해서. 머리카락이 쓴다고 하잖아. 근데 유수발 한 거예요. 오히려 머리카락이 쓴다. 그건 뭐예요? 맑은 바람에도 오히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수위 고인요. 이제 고인요. 요자는 멀 요자야. 옛날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누가 말하는 거. 그건 뭐예요? 이게 거기 해석을 가만히 보시면 대나무는 당시의 푸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산은 예전과 같이 웃기만 하구나. 그죠? 청풍은 맑은 바람은 아직도 머리털 깊뼛해지니 맑은 바람 들어오는 게 시원하고 하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섬찟해서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쓰드러져. 그러니 누가 옛날 사람들을 멀다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이 금우산이라는 그 산이 해운사도 있고 약사암도 있고 금강사도 있고 법성사도 있고 대원사 같은 옛날 고찰, 오래된 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들은 고려 때 그 충신 야은 길재 선생 들어봤어요?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도은 미숭인 이 세 분들이 삼은이라고 해 고려 말. 그때 그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서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선에 힘을 보태지 않고 고려를 지키려는 충신 애국지사들이거든. 그분들이 절의를 지키면서 이 산 속에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 그 서슬시 폴았던 야은 길재 선생의 혼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해야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맑은 바람에도 시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너를 지켜보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머릿결이 쭈뼛쭈뼛 서더라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그 야은 길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사당을 하나 쳐놨는데 그 사당 이름이 채미정이래요. 채미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고사리를 캐먹고 거기서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대기습제라는 그 사람들이 그랬대. 그것처럼 그를 본받아서 조선에 아부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보면 거기 아부하지 않고 자기의 고국인 고려를 마음속에 품고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 난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결연한 마음을 담고 있던 야은 길재 선생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채미정을 고사리 밑자니까 고사리 밑자예요. 켈채자고 채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나와 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산이 있고 이 두 대나무와 산을 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야은 길재 선생의 넋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장현광 선생도 대학자거든. 이분이 볼 때는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그 시원한 바람이 대나무를 스치면서 들어온다 이거지. 그것은 그 지조와 전례를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던 야은 선생의 넋이 내 머릿결을 스친 것 같아가지고 머릿결이 쭈뼛쭈뼛 스니 수위 고인요. 누가 그 몇백 년 전 고려시대니까 몇백 년 전에 그분이 멀리 있다고 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하다. 그렇게 시를 쓴 거지. 글자 스무 글자로 이렇게 시를 멋지게 썼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주규 당년 벽하고 산의 석일고 청풍유수발하니 수위고인요.
참 운치가 있고 참 멋진 시 같아요. 시원한 바람, 맑은 바람에 오히려 그분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서술 시포론 그 정신이 확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 기승 전결에서 전구에서 청풍유수팔하니 수팔, 유수발 이 세 글자가 그런 거죠, 그죠? 오히려 아니면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머릿결이 쓴다 이거죠. 아니 누가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혜야. 멋지죠?